친구들, 곤규 소리예요. 오늘은 짜잔! 곤규 초코킷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짠! 와! 쿠키! 이거는 초코 튜브, 그리고 틀이 있어요. 여기에 공주가 있네요. 어? 근데 왜 소리 공주는 없죠? 깜빡했나봐요. 다음부터는 잊지 말아요. 이리나 합시다. 일단 이 뜨거운 물을 준비해줘요. 그리고 이 초콜릿 튜브를 담가줄 거예요. 초콜릿이 벌써 이렇게 녹았어요. 여러분들, 가위는 위험하니까 꼭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싹둑! 잘렸어요. 곤주니까 예쁘게 샥샥샥샥. 어머, 너무 잘하고 있어요, 소리 곤주는. 역시 곤주들은 곤주를 알아보나 봐요. 자, 이건 좀 더 신경 써서 한번 해볼게요. 그동안 대충 한 거 아니고요. 어머, 백설공주가 브렛나루가 생겼네요. 여기다가 차곡차곡 올려줄 거예요. 완성! 자, 이제 10분 동안 얼려줄 거예요. 초콜릿아 얼어라! 얍! 얍! 얘네 너무 예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가 제일 예쁘네! 아, 너무 예뻐.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술도 예쁘고. 안녕! 하지 말라고? 소리공주의 마법으로 초콜릿이 다 얼었어요. 솔공주처럼 예쁜 쿠키가 완성! 아이씨, 이게 뭐야? 여러분들, 공주가 꼭 예쁠 필요가 있나요? 소리는 공주니까 소리 대신이라에 금손을 불렀어요! 야! 아, 눈부셔! 금손이다! 이렇게 조금씩 틀에 넣어서 정리를 해줘요. 그 위에 다시 화이트 초콜릿으로 마무리! 자, 완성! 너무 예쁘죠, 친구들? 딱 포장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된 초콜릿은 왕자님께 왕자 따윈 필요 없어요. 원래 공주는 외로운 법이니까요. 혼자 다 먹어야지! 친구들, 오늘 어땠어요? 어? 재밌었다고요? 솔공주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